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의 유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는지 말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환난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에 이르는 연쇄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 환난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8절에서 1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는 말은 그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더라도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약해도 실패해도 환난 중에 있더라도 이 십자가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내 환경이나 나의 어떠함도 그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그 사랑을 누리는 삶,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아담은 인간을 대표해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로써 아담이 아닌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하는 새로운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왕 되신 삶으로 변화되어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죄로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소망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뜨거운 감격이 있게 하소서. 그 감격으로 오늘 하루 의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공방이 그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묶으사 평화가 오게 하소서. 기후 재난으로 인해 홍수와 극심한 가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식량 위기 속에 놓인 영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소서. 열방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선교지마다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신의주에 일어난 홍수로 집과 가족을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물자들이 잘 전달되게 하소서.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을 멈춰주시고 김정은의 우상화 시도가 무산되게 하소서. 남과 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김정은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소서.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혼마다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물질 만능주의와 동성애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진리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더욱 커지게 하소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한국교회 안에 부흥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모리셔스 공화국. 모리셔스는 동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 동쪽의 작은 화산섬 나라입니다. 무인도였던 이 섬을 1598년 네덜란드가 점령하면서 모리스 왕자 이름을 따 모리셔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후 프랑스령과 영국령을 거쳐 1968년 독립합니다. 모리셔스는 프랑스인, 노예로 온 아프리카인, 이주 노동자 인도인의 후손이 함께 평화롭게 살며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의회 민주주의를 유지합니다. 경제도 성장하지만 그 이면에 극심한 빈부 격차와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젊은이들의 마약 소비가 증가하고 폭력과 성적 방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모리셔스의 종교는 힌두교 48.5%, 카톨릭 26.3%, 이슬람 17.3%, 기독교는 6.4%입니다. 모리셔스의 기독교인은 소수이지만 복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통신과정 등을 통한 교회 지도자 교육과 훈련과 기독교 영상과 기독교 자료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모리셔스의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소서. 힌두인의 회심의 역사가 계속되어 인도계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 현지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위한 성경학교와 신학통신 강좌들이 개설되고 크레올로로 다양한 복음 자료가 만들어지게 하소서. 모리셔스의 청년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소서. 폭력, 성적 방종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란 보복 초읽기 미국 군함 급파 각국 태피령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스라엘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은 군함을 급파하는 등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자국민에게 이란, 레바논 등 위험지역에서 속히 떠나거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자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란은 공격의 파괴력을 키울 방안으로 일명 저항의 축인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등을 비롯한 영내 대리 세력을 동원하는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주민들에게는 주택 내 안전한 대피 공간에 음식과 물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해공군 전력 증파를 결정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니 도와주소서.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원수 가품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소서. 일촉즉발 중동의 전면전 위기에 간섭하여 주소서. 전면전의 위험 속에서 이스라엘은 네타냐후의 탄핵보다 나라의 안위를 생각해야 하고 이란과 저항의 축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아랍권의 중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중동 전쟁을 막으려는 여러 나라의 외교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중동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